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사실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이남 저기가 내가 이제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아니 그 이남석이 문자 보내면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전화드렸다고 그 얘기는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건 기억이 나요. 지난 2012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얘기입니다. 윤 씨는 자신과 친분 있는 검사만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우 총장이 검찰에서 저기 정보국장 구속을 하는데 검찰 작업을 좀 해라. 그러니까 별건으로 그놈들 공작을 하는 거야 가서. 그 이건 소설 쓴 거예요, 소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골프 칠 골프를 대나 본 거는 내가 하늘나라에 하느님한테 갈 때까지 반성해야지. 나는 검사들하고 꼭 다쳤습니다. 기자들하고 다쳤죠. 기자들 명막까지 다 줬는데. 당시 경찰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4천만 원이 넘는 골프비를 대납받고 갈비 세트 100개 등도 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뇌물 중 일부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주가 되긴 하지만 네. 검사들하고만 친했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거기는 방송국 갖다준다고 받아간 거예요. 그게. 아 그래? 네. 100박스? 네. 영등포 세무서장 할 때 언론 담당하면서 이제 방송국에 뿌렸죠. 네. 실제로 방송국에 뿌렸나요? 뿌렸겠죠. 그런 거 그리고 실제로 통화하는 내용들도 이런 병을 아는 KBS의 MBC 엄청나요. 도망가는 직접까지 도망 사람도 꽤 많고. 아, 그래? 지금 아시겠지만 기자들 중에도? 그냥 평기자가 아니고 네. 꽤 높은 사람이죠. 사장, 부사장 같은 사람. 이미 사회부장 했던 사람들. 취재진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혹도 물어봤습니다. 윤 씨는 먼저 육류업자 김모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골프 천 몇백만 원 쳤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억은 800만 원. 골프 칠 골프를 대나 본 거는 내가 하늘나라에 하느님한테 갈 때까지 반성해야지. 그거 없는 데가 정말로 반성하고 그러고 육류업자가 골프장에 미리 대납해놓은 골프비를 기자들과 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검사들하고 꼭 다쳤습니다. 기자들하고 다쳤죠. 기자들이 내 동생들이 뭐 500명에 1000명은 되는데 기자들한테 골프집을 대납시킨 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지죠. 그거밖에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자신과 가까운 기자들의 이름도 거론했습니다. 근데 거기 동아일보에 중앙일 보신 적이 이 아세요? 그죠? 네 알죠. 정치부장 네. 이 고대형이 네. 자리 한번 마련해라. 네. 그게 내가 그렇게 해서 넷이 골프 한번 쳤어요. 서울지방국세청의 각 국장들이 언론사를 나눠서 관리했고 그 업무를 돕기 위해 자신이 기자들과 골프 약속을 잡아줬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1국장은 저기 거기 이제 KBS, 2국장은 뭐 MBC, 3국장은 뭐 이제 다른 기타 언론사, 뭐 4국장 이렇게 분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걔가 KBS 담당이니까 정치부장하고 사장하고 골프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골프 친 거예요, 같이. 윤 전 세무서장은 이렇게 자신에게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기자 16명의 명단을 2012년 경찰에 줬는데 경찰이 이 부분은 수사하지도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 명단까지 다 줬는데 네. 그거는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네. 이제 검사하고 한두 번 친 거 그거를 다 언론 보도해가지고 네. 네?
기자들은 내가 그 선물 보낸 거 16명 그 명단까지 다 줬어요. 네, 들었어요. 저. 네, 그런 거 하나도 안 내고. 한마디로 경찰이 검찰만 겨냥한 편파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씨가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최초로 증언한 내용은 이른바 윤우진 뇌물 사건이 검찰, 경찰, 언론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비리 의혹 사건인데도 당시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입에서 이름이 확인된 전현직 기자들 중 윤 전 서장이 골프 접대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고대영 전 KBS 사장, 이모 KBS 기자에게 연락해 윤우진 전 서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모 기자는 윤우진 전 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은 있지만 갈비 세트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예, 저 KBS 이 예. 기자님이시죠? 네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잘 아시죠? 아, 정치부장 할 때, 정치부장 할 때. 세무서장 했을 때. 예. 아, 그래요? 그 혹시 그 윤우진 씨하고 골프 예. 많이 치셨어요? 아니요. 안 치셨어요? 네, 많이 안 치셨는데. 아, 그럼 뭐 몇 번이나? 한 번 정도 쳤나 말까? 뭐 그런 그 정도. 아, 그래요? 네. 아니 윤우진 씨가 네. 그 저기 이 기자님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이 골프 접대를 뭐 여러 번 했고. 네. 네. 전혀 네. 여러 번 아닌데.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사무실은 자주 찾아왔어요. 네. 아,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다고요? 왜냐면 이제 그 영등포 세무서장 있으니까. 네네. 당시에는 회사 방문을 자주 하셨거든요. 업무 때문에. 그 윤우진 씨가 그 경찰 수사 받았던 2011년 12년 경에 윤우진 씨가 뭐 그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뭐 갈비 세트 이런 걸 받아가지고 기자들에게 뿌렸다고 지금 의혹이 좀 제기. 전혀 네 전혀 모르는데. 혹시 저기 갈비 세트 받으신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고대영 전 사장은 문자 메시지로 KBS 사장 재직 중에는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으며 갈비 세트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경찰과 언론인들 다수가 연루됐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현직 고위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상식 밖의 일이 반복된 이 사건의 진실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